자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토이풀 TV의 키아 이 퐁입니다. 김복씨, 오늘의 제품은 뭐죠? 오늘의 제품은 버튼 농구, 버튼 누리는 농구, 바로 이 버튼 농구입니다. 게임 선양! 시작과 함께 동시에 게임을 시작합니다. 현재 공이 있는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. 플레이어는 공이 있는 위치에 버튼을 눌러 슛할 수 있습니다. 게임 중에는 한 손가락 혹은 두 손가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동시에 여러 개의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. 상대편의 골대에 공을 넣으면 1점을 얻습니다. 사전에 합의한 점수에 먼저 도달하는 플레이어가 승리! 연습 게임! 시작! 키아님이 지금 이겼는데 비디오 판독으로 봤을 때 세 손가락을 쓰셨습니다 지금. 아 이거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. 움직여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계속 세 손가락으로 쓰시던데. 이거 반칙맨! 다시 반칙맨! 재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재경기. 그냥 본 게임 가시죠. 아 본 게임으로 할까요? 한번 뽑아 보도록 하시죠. 자 오늘은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. 네 한번 뽑아 주세요. 뭔가? 난타 공연 멤버 모두를 신나게 두드리며 안마를 해줍니다. 이야. 하드코어는 발 마사지까지 추가합니다. 게임기를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. 게임기가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세 손가락 쓰고 막. 과연 누가 난타 공연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. 첫 번째 게임! 게임 스타트! 게임 스타트! 준비 시작! 아 이거 집중해서 말을 못하겠네요. 안돼! 저도 10대 7이에요 지금. 와. 그러면 자리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게임! 준비 시작! 15로 키아님이 이겼습니다. 와, 되게 쉬운 게 아닌 게임이에요. 그러면 오늘 난타 공연은 김뽕님이 당첨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드코어 가시나요? 네 가신답니다. 바닥 되세요. 가시죠. 아니야 벌칙 잘못 읽었어도. 뭐야? 우리 발 마사지 해주는 거야. 하도 맞는 것만 하니까 저희가 또 때리는 건지 알았어요. 그렇게 때리고 싶었나요? 때리세요, 때려세요, 때려세요.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, 키아님. 아 이쪽 발도. 아유 두 발은 아니었는데. 어우 시원하네. 한 번 더 할까요? 자 지금까지 버튼 농구를 즐겨본 토이풀 TV였습니다. 장점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장점은 일단 게임이 심플하고 간단해요. 버튼 하나를 눌러서 이렇게 공을 넣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가족과 쉽게 즐길 수 있어요. 연령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단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제일 큰 거는 누를 때 시끄러워요. 공을 넣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은 안 하고 대화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게임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. 자 지금까지 토이풀 TV의 아!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영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로드가 되니까 알림 설정 내주시면 그때그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지금까지 토이풀TV의 키아 이 퐁이었습니다.